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차원의 우리 후보들, 우리 김기훈, 이영석, 박노면 후보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황기철.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선거 때는 수많은 구호가 난무하고 그 구호의 대부분은 과장된 것이기 쉽습니다만 오늘 뵈니까 과장이 전혀 없고 정확한 구호들만 써있네요. 지혜의 아들 황기철도 맞고 지혜의 자존심 황기철도 맞고 지혜의 선택 황기철도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버텐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 황기철이고 대한민국의 자존심 황기철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우리 황기철 후보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진해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진해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진해의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진해 신앙을 발전시키고 바다를 통해서 진해를 새롭게 만들려면 바다를 아는 진해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를 아는 황기철, 바다에서 반평생을 살아본 황기철, 지금 진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물이 바로 황기철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기철 후보는 참 어려운 시기에 해군을 지휘하면서 참군인 참해군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해군이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아덴만의 저 위험한 싸움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진해의 영웅으로 여러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철 전국에
수많은 지방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지방도시들은 쇠락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민들은 지방도시의 새로운 부활을, 새로운 도을 생각하면서 늘 궁리를 합니다. 우리 지인회는 시민 여러분의 꿈이 하나로 모아져서 지인회 신앙을 통해서 발전하는 지인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통일된 꿈을 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시기에 바다를 아는 사나이 지인회가 낳은 아들 황기철을 여러분 대신 일할 사람으로 뽑아놓는 것이 지인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황기철 후보 꼭꼭 지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황기철 지금 진해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국민, 전 세계의 인류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긴 경제의 위축과 사회의 상처를 또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 모두를 이겨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전쟁이라 부릅니다. 하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퇴치해야 하는 전쟁,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야기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쟁을 둘 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전쟁 모두를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황기철 이렇게 국민 모두와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기, 이런 시기의 정치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런 시기의 정치는 더욱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설령 견해가 다르더라도, 설령 마음속에 미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가적 재난을 하루라도 빨리,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는 것, 이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해 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4.15 총선 싸울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뽑지 마시고 일할 마음, 일할 준비로 꽉꽉 차있는 그런 사람 뽑아주십사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황기철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위기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아가리를 버리고 있는 고통의 계곡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강, 이 고통의 계곡을 국민 한 분도 낙오시키지 않고 모두 모두 손잡고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황기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정치, 싸우지 않고 일하는 정치, 그것을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오직 일할 마음과 일할 준비로만 꽉꽉 차있는 황기철 같은 사람을 이번에 보내주셔야 한다. 여러분께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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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기철 후보는 생긴 것부터 듬직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듬직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안 계시지요? 이렇게 듬직한 사람 일꾼으로 두는 것 진해를 위해서 보탬이 됐으면 됐지 손해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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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 황기철 후보 여의도로 보내주시면 저 황기철 후보에게 평소부터 매료됐던 사람으로서 황기철 후보가 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 함께 논의하고 함께 추진하겠다. 이 약속 또한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진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진해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항입니다. 이제는 진해가 미항일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시기를 황기철과 함께 시민 여러분이 꼭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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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진해의 발전을 황기철과 함께 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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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철! 예, 여러분 우리 총리님께서 이렇게 바쁜 걸음을 해주셨고 또 총리님으로 계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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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손 한번 잡아주시고 당선이라는 우리 샤원시 후보들과 이낙연 총리가 4월 15일 다같이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샤원시 후보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양손 번쩍 들면서 함께 하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보기 좋습니다. 꼭 당선이라는 두 글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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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철. 자 우리 네 황기철 우리 후보 이낙연 네 정 국무총리 우리 박남현 네 후보님 김기현 후보님 네 이영석 또 우리 꼭 당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응원을 마쳐서 응원해 주십시오. 지는 날 황기철 자네 우리 황기철 후보와 이낙연 공동 상임 상대위원이 대화동 우리 대화시장 상임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는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